네. 그가 달리고 있었는데 빠르게 달리고 있었죠. 필드를 빨리 뛰어내리고 있었을 때, 아, 이 사람은 터치다운을 점프를 낸 거죠. 미시축구에서 터치다운 얘기하는 거야. 뭘, 뭘 왜? 샌디에고 철저스를 위해. 그리고는 풋볼 게임을 이겼죠. 터치다운은 왔는데 언제였어? 마지막 10초에 왔죠. 게임에. 맞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들 대분섬이라고 하는데 뭐 하는 동안에? 인터넷 바꾼 거 연습하는 건데 뭐 하는 동안에? 그것이 줬는데 찰러스에게 뭘 줬어? 네로 빅토리도 좀 좁은 승리라는 건 뭐예요? 간신히 이겼다는 얘기지. 극단수 이겼다는 얘기지. 뭐에 대항해서? 인디아나 폴리스 콜트를 대항해서. 이런 얘기죠. 터치다운은 뭐냐면 미축구 보면 이렇게 된 기둥에 막 뛰어가가지고 공을 바닥에 딱 찍거든. 그럼 점수를 내는 거고 그게 터치다운이야. 맞아요. 많이 봤을 거예요. 아무튼 문법적으로는 분산구문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as 없애고 he 없애고 was를 be로 바꾸고 running으로 나와서 as를 running 써도 되고 running만 써도 되고 그래서 1번이고요. 이제 문법 설명을 안 할게. 자, 이번은 뭐냐면 which 없애고 네, not being 없애고 not usually killed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not usually being killed 뭐 이렇게 써서 하는 거고요. 왼쪽이 not usually killed. 어디? 근데 G 아니에요? G? 응? 어디? 요거 하기 전에 미리 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en 없애고 day 없애고 releasing으로 바꾸는 거죠. 아무튼 부사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설명 안 하고 예전 좀 하고 아니 저거 위에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위에 다 2번 어디 요거 2번 why 없애고 it 없애고 gave를 네, giving으로 바꾸면 돼요. 네, 봅시다. 부사원인데 설명 안 했으면 그냥 너, 이렇게 하고 반만 쳐도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문법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까요? 플로리다 스톤 크랩은 그쵸? 네, 크랩은 네, 삽입 양쪽 햇볕 죽였어. 주로 음식을 위해서 죽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먹으려고 잡지 않나 봐, 얘를. 맞죠? 그 갯것은 독특한 요리죠. 뭐 대신에? 전체 크랩을 죽이는 대신에 어부는 단순히 뭐 하는 거야? 하나를, 그것의 클로우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거니? 자르는 거죠. 클로우 뭐죠? 직계발 중에 하나를 자르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뭐 했을 때? 그들이 생명체를 다시 돌려줬을 때 바다로 나중에. 왜냐하면 이 스톤크랩은 자라는데 뭐 하는 거야? 그들의 림. 림이 뭐죠? 림? 이거 팔다리를 얘기하는데 얘들은 팔을 얘기하겠지. 팔이 뭐 하기 때문이야? 발이 다시 개발이 다시 자라기 때문이죠. 잘라놓으면 그 자리에 또 자라나 봐.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소중한데 살아있는 게 소중하죠. 뭐보다는? 죽은 거보다. 그러니까 다리만 자르고 다시 보내고 다리만 자르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지?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